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영욱 씨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등과 관련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 씨가 폭언한 것을 녹음한 20여 분 분량의 녹음 파일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혹을 제기한 전직 직원들은 강 대표 부부의 해명 방송 이후 이를 재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PPT 문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우선 직원 감시용 CCTV 의혹에 대해선 마케팅 업무만 보기 때문에 강아지가 오지 않는 사무실에도 CCTV가 있었다며 잠원동 빌딩 7층으로 이사한 뒤에는 사무실에 CCTV 9대를 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 씨의 해명대로 도난 방지와 외부인 확인이 목적이었다면 현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택배를 쌓아두는 현관에는 가짜 CCTV가 달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 부부가 훈련과 상담을 하기 때문에 개가 무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외부인 출입으로 도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서 확인용 CCTV가 필요했다고 해명한 것을 반박한 겁니다. 또 강 씨가 자신은 벌레, 기어서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폭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한 전직 직원은 강 대표가 훈련사를 불러 너는 숨 쉬는 것도 아깝다고 옆방에서 20분 넘게 소리 지르는 것을 직접 들었다며 이에 대한 녹취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강영욱 씨의 부인이 직원들이 남혐 단어를 쓰고 자녀를 조롱했다며 사내 메신저를 들여다본 이유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남성 직원이 남혐 단어를 써 동조했을 뿐이고 강 대표는 미워했어도 아들은 미워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는 살집이 있는 여자 훈련사는 홈페이지에서 내리라는 지시를 했는데 성적 감수성이 떨어진 사람은 누구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어 해명 방송은 해명이 아니라 문제 삼은 직원들에 대한 마녀사냥 방송이었다며 이제라도 사과하길 바란 내 잘못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무료 변론을 자청한 노동전문 박훈 변호사와 접촉해 강 씨 부부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내와 함께 나온 강영욱 씨는 55분간 의혹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반박했습니다. 먼저 직원들을 CCTV로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돼요. 특히 CCTV로 여성 직원 탈의실을 감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화면에 담긴 곳은 탈의실이 아닌 회의실이라며 우린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감시 의혹에 대해서도 본 건 맞지만 사정이 있었다고 적극 설명했습니다.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 아들에 대한 욕을 보고 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솔직히. 또 고령에 병까지 있던 자신의 반려견은 가까이 돌보려고 회사 옥상에 데려다 놓은 것이지 방치는 아니었고 직원들에게 숨도 쉬지 마라, 벌레보다 못하다는 폭언은 평소 자신이 쓰는 말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 씨는 임금 체불, 직원들의 화장실 통제 등의 의혹들에 대해서도 오해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표로서 부족해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며 회사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더 이상 교육센터도 운영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강 씨의 반박에 대해 애당초 종편 방송 인터뷰를 통해 폭언 의혹을 제기했던 퇴사 직원은 거듭 폭언은 사실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반면 강 씨는 억측과 비방이 이어지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실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메신저를 감시했다. 직원들 동의 없이 6개월 동안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메신저 감시에 대한 뭐 주인공이 저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저희도 처음에는 PC 카톡을 썼어요. 네, 회사에서. 네, 그래서 PC 카톡을 원래는 처음에는 썼었는데 그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회사 이메일 주소. 회사 이메일 주소를 다 중구난방으로 썼어요. 누구는 네이버, 누구는 지메일, 누구는 뭐 한메일 이렇게 다 중구난방으로 썼는데 이제 막 외부 업체들이랑 이메일 오고 가는 일도 조금씩 생기고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회사 메신저 겸 이메일 겸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찾아보니까 네이버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네? 네이버네? 좋을 것 같아서 도입을 했죠. 도입을 하고 이제 PC에 개인 카톡을 지워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인웍스를, 네이버 라인웍스를 한참을 쓰다가 어느 날 공지가 오더라고요. 저희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걸 끝내고 유료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공지가 오더라고요. 그때 고민을 했죠. 유료로 변환하는데 내가 써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너무 잘 쓰고 있었어요. 막 캘린더에 모든 일정도 다 거기에 올라가 있고 뭐 이메일도 이미 다 막 외부 업체들이랑 이렇게 주고받고 있었고 그래서 에이, 그냥 유료지만 쓰자 하고 유료로 전환을 했고 유료를 전환을 하니까 없었던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고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네 들어가 보니까 그런 감사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메신저를 뭐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뭐 예를 들면 무슨 요일에는 뭐 몇 메가바이트, 무슨 요일에는 몇 메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막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뭐 외부 이메일이 얼마나 오나, 뭐 그 첨부 파일이 들은 거는 뭐 크기가 용량이 얼마나 되나 그런 되게 자세하게 생긴 관리자 페이지가 있었고 들여다 봤죠. 아 역시 돈을 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구나 하고 들여다 봤는데 그래프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소용돌이의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메신저의 양이 저희는 월화수목금 토, 일 다 직원들이 나왔어요. 누구는 월화수목금 일하는 사람, 누구는 목금 쉬고 그 훈련사님들이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쉬고 그래서 주 7일 다 메신저가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훈련사는 없고 사무팀만 나오는 목요일, 금요일에 비정상적인 사용량이 찍혀 있고 훈련사들만 오는 날에는 되게 조금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런 정말 소용돌이 같은 그래프가 있었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차이가 커?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그 직원들이 실제로 자기네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타임스탬프로 계속 찍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뭐 쇼핑몰 팀이 나누는 대화, 뭐 콘텐츠 팀이 나누는 대화 이런 게 방을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방에서 누구랑 무슨 대화를 해도 그게 다 타임스탬프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찍히고 있어서 처음에는 뭐 직원들 대화가 이렇게까지 다 나오네 하고 조금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좀 눈에 갑자기 띄었던 게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들이 이제 막 태어난 6개월짜리, 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막 졸음, 그때 슈돌 출연한 거에 대한 막 비아냥, 그거를 보고 제가 제 아들에 대한 욕을 보고 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아드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 슈돌 나간 거 가지고 아들 앞세워 가지고 뭐 돈 번다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뭐 자기들한테 뭐 잔소리를 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면은 주은이 똥 안 싸고 뭐 하니 똥 싸면 똥을 네가 똥을 싸야 네 엄마가 멈춘다 약간 이런 식 눈이 뒤집혀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이걸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허락 없이 처음에 허락 없이 본 거 맞고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요일에 밤을 새서 봤어요. 6개월치의 대화가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 관리자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6개월치 대화를 밤을 새서 봤는데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단어가 막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남, 소추, 네이버 라인웍스 관리자에서 배웠어요. 그 단어를. 그때 한참 인터넷에 막 뭐 여자 남자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라서 막 싸우고 그런 게 이제 막 시작되는 거를 제가 감지했던 그런 시기로 생각이 나요. 2018년? 18년 정도가. 근데 이게 우리 회사에서도 이 업무 시간에 회사 메신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난다는 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그분들이 되게 친절하고 정말 러블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너무 성실한 남자 직원한테 막 뭐 냄새가 난다.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이 작아서 저 냄새 나는 한남 새끼 옆에 앉아야 된다. 막 이런 말이 있고 대표님을 뭐 조롱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야 형욱이 지나간다. 너무 기가 막혔죠. 그게. 그게 전 직원이 그랬나요? 특정 직원이? 특정 직원이 그랬어요. 사실 4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 명은 그 전에 유료로 변환되기 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3명. 3명이 있었어요. 그 직원분들을 대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네. 그런 그 당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저희 아들에 대한 뭐 비아냥도 그렇고 동료 다른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혐오적인 발언도 그렇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개인 간의 대화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회사에서 이런 대화를 메신저를 회사 메신저를 사용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걸 내가 확인을 했다. 전체 공지를 전체 방에다 딱 올렸어요. 심각성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정말 얼음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세 분한테 결국 얘기하셨나요? 며칠이 지나서 대면을 했어요. 근데 그 대면 하는 것도 저 되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때 저도 같이 있었어요. 맞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너무 얼어있다고 느끼긴 했어요. 되게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걸 느끼긴 했어요. 근데 저도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그분들의 그런 뭐 감정을 이해해 줄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톡톡 쌌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이 정말 옳지 않은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하고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한 분이 그만두겠다고 했고 네. 스스로? 네. 네,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고 두 분은 한 분은 계약이 되는 만큼 일하고 그만두셨고요. 그 나머지 한 분은 5년, 6년 열심히 같이 일하고 잘 퇴사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그 입사할 때 메신저 사용 동의 뭐 이런 계약서 네. 이제 받았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때 어쨌든 제가 뭐 개인 간의 대화를 허락 없이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호사님의 걱정이 있었죠. 저는 몰랐는데 변호사님이 그걸 함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런 동의서를 항목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셨어요. 이게 간단해요. 회사에서 쓰는 SNS는 업무 이외에는 개인적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이거는 감사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니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개인이 하고 싶은 개인 간의 얘기는 자신이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쓰는 회사에서 쓰는 SNS는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자. 그게 동의서의 내용이에요.